네, 안녕하세요. 도시화 경제 플러스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생기고 방향전환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각자 개개인별로 굉장히 좀 활동이 좀 바빠졌습니다. 뭐 저희 센터장님도 어떤 서울의 중심 업무 지역에 있는 곳에 뭐 임대차 컨설팅 때문에 계속 협상 과정에 있고 또 최문서 소장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리모델링 관련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뵈는 김예림 변호사님도 뭐 재건축 관련돼서 뭐 사업에 대해서도 좀 단계가 좀 당겨지고 또 3프로TV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도 좀 물어보고 또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 또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돼서 다시 도시화 경제 플러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 출연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에서 오랜만에 뵈니까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나왔습니다. 저하고는 진짜 사무실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네. 혼자서는 촬영도 좀 하고 가시는 것 같았는데 뭐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매체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또 출연도 하고 그러시고 계시죠? 바쁘죠? 바쁘죠. 요즘에 그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또 상담하고 하셨는데, 뭐, 레미안 원밸리라던가, 네. 이런 좀 그 입주단지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세미나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예림 네. 변호사님이 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것 좀 홍보 좀 하십시오. 네. 세미나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물론 제 역할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또 필딩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문섭 소장님은 거기서 이제 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제 담당해서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항상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뭐 법률이라던가 세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시면 이제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네.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이라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할 텐데요.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요즘 보니까 계속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뵈면서 있었지만 계속 뭐 상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입주권 관련돼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과연 받는 게 유리한가 또 받지 않고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 판단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 변호사님이 뭐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좋고 아니면은 실제로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은 게 또는 어떤 게 유리한지 뭐 요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내가 뭐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입주권 받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 뭐 물건을 뭐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작은 주택을 뭐 빌라 보통 가지고 계시죠. 뭐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건물을 안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주택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보통 상가 분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게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수다 보니까 좀 권리를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분양가는 사실 조합원 분양으로 받으셔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뭐 그 보상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산의 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은 굳이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고 입주권 받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분양 신청하시고 이제 빠져나올 궁리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 네.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다라는 걸 알게 되시면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분양 신청하시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입주권을 받는 것보다 현금 청산,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면은 몇 개월 안에 이제 돈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재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는 정말 이제 개인별로 또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도 제가 이제 2021년도에 한창 주택 경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2021년도에 제가 이제 대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게 분양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상담을 또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시지 말라고 했죠, 분양 신청. 네, 하시지 말라고 했고, 그분들 중에는 또 이제 크게 이제 뭐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가지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구라는 곳이 향후에 뭐 10년 동안 공급이 계속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 이제 유출이 되고 있고, 당시에도 이제 그 부동산 조정이 제일 빨리 온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뭐 그 이런 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대구는 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어떠냐면 이분들이 너무 결정 잘하셨다 만족스럽게 느끼시는 게 사업이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는데 주택시장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사비나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면 결국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사도 잘 안 가고 또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원 분들이. 근데 이제 분양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당시에 이제 현금 청산 결정하셨던 분들은 좀 빠르게 이제 현금으로 또 수령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집투자를 서울에 지금 경기 주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정받은 가격으로 또 매수를 하셔서 또 추자 수익을 내시고 뭐 이런 사례들이 생겨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대체로 입주권 받으시는 게 유리하긴 한데 내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저희를 또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상 컨설팅 뿐만 아니라 거기 보상을 받게 되시면은 또 이 돈을 또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가지고 뭐 이런 투자 수익도 중요하고 또 법적인 검토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아까도 뭐 그 촬영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상담자 같은 경우도 뭐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단지잖아요. 원밸리에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도 상담을 받고 가더라고요. 오히려 자산가들이 더 꼼꼼하고 더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까 대구에 계셨던 분들도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짚고 가시면 남들보다 돈을 버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상담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 얘기를 주셨는데 보상을 받는다면은 그 보상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을 받으시면은 입주권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조합에 팔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정해지겠죠. 근데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그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재건축이 네. 더 많이 쳐준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뭔 느낌을 말할까요? 그래서 네. 원래 공공이 많이 들어가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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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대로 팔고 나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세라는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정해지려면은 어떤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받아서 그 금액으로 이제 매매 대금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감정평가라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거래된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집값이 막 급격히 오른다 이런 경우에는 시세대로 감정평가 받아도 굉장히 박탈감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시세대로, 시세에 준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 대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보면은 시세평가가 아니라 옛날 가격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네.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때부터 이제 그 내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한 3, 4년 지난 네. 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3, 4년 전의 가격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체감상 굉장히 낮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보장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세입자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또 보상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팔고 나가시는 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뭐 주택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이주비 상당을 또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보상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받으셔야겠죠. 네. 근데 뭐 이런 보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게 유리한가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안에서 뭐 투자자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그 보상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응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 그냥 뭐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딱 닥쳤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냥 표면적인 거 말고 진짜 실제로 들어왔을 때 진짜 현실적인 대응이 뭐냐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면은 뭐 그냥 대응해도 어느 정도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이거는 무조건 전문가 선임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네. 소송 뭐 상담하거나 할 때 항상 그 웬만해서는 100%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상황이 전부 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처음에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다퉈서 계속 이제 올려나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무조건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금액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그 담당하는 전문가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경험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처음에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최저 금액. 그래서 네. 그 금액으로 받고 나가시면 정말 억울하신 거고 네. 이거는 다퉈서 이제 절차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한 뭐 세 단계 정도로 이제 절차가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절차를 거쳐서 최대치로 이제 올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수행을 해보면은 좀 많이 올린 사례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이 좀 가치가 작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같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송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좀 절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근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 값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단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뭐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뭐 모텔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식당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단독이나 소수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올라갈 여지가 많아지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은 많이 증액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뭐 디테일하게 좀 다툰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제도 문제가 있으면 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협상력을 높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올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곳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경우도 있고. 자랑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대토로 다른데 이제 대신 똑같은
더 좋은 땅을 사주는 거죠. 거기 사서 이제 건축까지 해준 사례들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설기탄데요? 가지 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좀 그 생각보다 좀 보상금을 많이 증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불가능하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건 분명히 맞는데, 제가 해보면은 확률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변호사분들이 뵙길 수 있으니까 노하우는 말씀해 주시지 말고,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두 배라고 하면은 그 수치로만 얘기하면 모르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가지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한 분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100억이었는데 200억 가까이 올린다거나 이런 엄청 사례들도 크네요. 있었죠. 네. 그리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게 이런 뭐 사실상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뭐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 목소리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마포 1번 출구, 그 다음 세미나 하는 곳이 이쪽인데, 저희 길 건너가 여의도예요. 항상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오늘도 좀 시위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모아서 시위하는 이유가 한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또는 동일한 그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보상 과정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모아서 뭐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또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입주권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게 조금 더 뭐 투자적으로 유리하냐, 뭐 이런 얘기에서도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뭐 보상 과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대응 방법들, 또 이런 대응을 하고 나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아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중간중간 세미나 강의들 업로드 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